네 번째 챕터 기타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본 기초 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 마취나 방사선이나 우리 아까도 조금씩 공부를 해봤던 동일 부위 동시 산정에 관련돼서 별도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기타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측두하 관절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산재 보험이라든지 병원에서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많이들 당황을 해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병원사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보기 중에서 마취의 산정 횟수가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취의 기준을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 산정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마취는 뭐 기본적으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두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나오는 게 롱니들, 그 다음에 숏니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륜 마취나 혹은 전달 마취 두 종류로 분류가 된다. 이 중에 이제 침륜 마취는 3분의 1악당 산정하는 거와 전달 마취는 2분의 1악당 산정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륜 마취라는 거는 해당 치료할 치아의 주변 조직에만 우리가 마취가 되는 그런 부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달 마취라는 거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큰 신경에 마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된 신경에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주된 신경 가지들은 우리가 다 영향을 미쳐서 마취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달 마취는 2분의 1악당 해서 10번대, 20번대, 뭐 30번대, 40번대 이런 식으로 마취의 효과가 2분의 1악당으로 효과를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주된 마취라고 표현을 하는 건 또 좀 비싼 우리가 진료를 뜻하겠죠. 그래서 전달 마취가 좀 주된 마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마취를 18번 뒤쪽에 주신경가지에다가 우리가 마취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전달 마취가 마취가 효과가 있는 건 11번까지, 그러니까 18번부터 11번까지가 우리가 마취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험에서는 산정을 그렇게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된 건 전달 마취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18번에 발치를 할 때도 침륜 마취도 같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침륜 마취하고 전달 마취를 또 부가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내지는 18번은 전달 마취하고 뭐 11번은 침륜 마취를 통해서 다른 진료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주된 마취 한 번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에 우리가 동일 마취가 종류를 달리해서 두세 가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된 마취는 가장 비싼 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가에 있는 전달 마취만 우리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가장 이 마취에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침륜 마취는 뭐 사실은 어디에 구애를 받지 않고 3분의 1악당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달 마취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치부에 많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달 마취는 하악에는 D번, E번, D번, E번 해서 아래에 하악에 D번, E번 구치 부위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마취의 산정 횟수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 보기부터 보게 되면 14번의 치수는 직접 마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쵸? 몸이 막 부르르 떨리죠. 그래서 치수내 마취를 하는 경우에 환자분이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나 혹은 인대에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침륜 마취에 준해서 그 부위에만 마취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침륜 마취로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4번은 치수내 마취를 해서 우리가 침륜 마취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 16번에 전달 마취를 했다라고 하면 전달 마취는 그쵸 10번 때는 이 전달 마취가 주되게 다 적용 범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전달 마취만 주된 마취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보기 2번은 이제 25번에 침륜 마취, 28번에 전달 마취를 시행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같은 20번 때이기 때문에 이때도 주된 마취는 전달 마취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35번 침륜 마취, 48번 전달 마취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표시가 이렇게 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35번은 부위가 다른 거죠. 35번과 48번은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 마취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의 보기를 보도록 하면 도포 마취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고통을 많이 줄여주는 게 우리 치료의 또 목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포 마취를 많이 시행을 하고 전달 마취나 침륜 마취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도포 마취는 그냥 병원에서 말 그대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포 마취는 청구사항에 없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은 이제 침륜 마취, 같은 부위 25번의 침륜 마취, 27번의 침륜 마취라고 돼 있죠. 그래서 3분의 1학당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치아를 했다라고 해도 두 개의 치아를 했다라고 해도 같은 3분의 1학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침륜 마취는 한 번만 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3번이 각각 다르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2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파노라마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파노라마가 뭐 이렇게 기준이 타이트하게 산정 기준을 딱 지켜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파노라마 청구를 할 때는 루즈하게 좀 많이 대다수 병원에서 대부분 청구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노라마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 번씩 보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반적으로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어 치주 상태 를 평가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적인 치주 질환, 그래서 파노라마 한 장의 치주 질환은 굉장히 잘 우리가 치주골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육안으로 보기가 쉽죠.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 적용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근단 촬영을 부위별로 여러 장을 하는 것보다는 파노라마 한 장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가 세 부위 이상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또 인정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연구치가 맹출되는 연령, 기본 평균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치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도 파노라마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입을 벌릴 수 없는 외상이 있다든지 턱관절 장애가 있다든지 그 다음 사랑니 같은 경우에도 매복치 확인을 위해서 파노라마 촬영을 해보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는 다 파노라마 산정할 수 있는 기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세 환자의 보기 3번을 보면 34, 44 치아가 맹출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이미 맹출에 대한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맹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청구 가능한 기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외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보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저 26번, 36번 우식 치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스탠다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장 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세 부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파노라마 촬영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보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한 부위가 더 있어야지 파노라마 산정 기준에 들어간다라는 거. 일반적인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하고 요거는 조금의 개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정 기준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24번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36번, 37번 부위의 치석 제거와 동시에 시행한 경우 산정 기준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치주질환 혹은 치석 제거하고 동시에 여러 치료들을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36번, 37번 치면 세마를 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치석 제거를 하면서 사실은 치면 세마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거죠. 우리가 치석 제거라는 거는 우리가 치면에 붙어 있는 치석도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가 세균막, 치면 세균막도 같이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면 세마란 자체는 우리가 러버컵을 사용해서 치태 조절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같이 시행이 들어간 부위에 치면 세마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청구할 수 없는 거겠죠. 2번, 36번의 수복물 제거 간단. 그래서 보철을 하거나 혹은 보철물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치석 제거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위가 치주 치료를 필요로 해서 또 치주 치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수복물 제거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이거는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둘 다 산정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보기 3번을 보도록 하면 37번에 치아 혼메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메우기를 우리가 혼메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되면 치석 제거와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치석이 쌓여서 우리가 치석 제거를 하고 이제 혼메우기랑 같이 했다라고 하면 둘 다 산정이 또 가능하겠죠. 4번, 36번, 37번 부위에 치근단 촬영해서 엑스레이는 뭐 진단 목적으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주 질환이 있어서 우리가 치석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둘 다 산정이 가능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36번 교환면에 즉일 충전 처치. 뭐 마찬가지 이것도 다른 개념의 치료이기 때문에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함을 하고 있는 치면 세마는 이미 치석 제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치면 세마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5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두하관절 자극요법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 턱관절 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이 턱관절과 관련돼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턱관절 환자가 사실 뭐 당뇨 질환보다도 젊은 사람 층에서는 특히나 이제 여성인 인구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보다도 많은 비율로 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특히 이제 병원에 와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할 때 좀 장기간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입이 되게 아프다, 턱관절이 아프다라고 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턱관절 우리가 치료를 요즘에 병원에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턱관절을 청구할 수 있는 악관절 자극요법이라는 것은 물리치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갖춰야 될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두하 관절 자극요법, 그래서 물리치료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요건이 어떤 것들을 갖춰줘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반드시 측두하악 장애 분석 검사를 하는 진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측두하악 장애 분석 검사는 악운동 측정 분석 검사가 들어가줘야 되고 촉진, 구강 내 교합 저작근 촉진 검사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악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움직임 혹은 편측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촉진 검사를 해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어디가 뭉쳐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검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를 악무는 간에 있는 사람들은 협점막에 치아 모양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치아가 우리가 마모가 많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검사를 모두 다 시행을 한 후에 우리가 측두하악장애 분석 검사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은 반드시 특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차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간이평가를 이런 서식을 이용해서 네 가지를 다 했다라고 우리가 측정한 거 분석한 검사의 결과가 나와 있어야지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측두하 관절요법 물리치료가 시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인력 해서 우리가 측두하 관절 자극요법 할 수 있는 거는 부가적으로 별도로 또 협회에 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간면 동통 분야에 이제 교육을 이수한 치과 의사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협회에 우리가 보내서 이수증을 가지고 협회로 보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시설은 물리치료실을 의료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에 별도로 물리실을 이렇게 딱
갖춰져 있지는 않아도 그냥 2차원에서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를 합니다라고 해서 시설은 병원에 이제 시설 대부분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보건소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또 측두와 관절요법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장비나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했을 텐데요. 이런 구입 장비는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측두와 관절 자극요법 물리치료를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갖춰지면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청구 작업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자극요법, 정기 자극요법, 복합 자극요법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단순 자극요법은 우리가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한냉 치료해서 보통 물리치료 기기를 이렇게 장착하고 여기 열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정기 자극요법은 뭐 저주파 자극요법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우리가 뭔가 꼽고 전기를 이렇게 바늘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복합 자극요법을 주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복합 자극요법으로 청구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당 수가는 사실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우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 하루에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환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서 병원에서 아 이것도 우리 병원에서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경영에도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관절 정기자극요법, 우리가 악관절 복합자극요법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산정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일정한 면적에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아간면, 우리 동통 분야, 안면 동통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치과 의사만 가능하다. 그렇죠? 치과 의사가 반드시 안면 동통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특별 시설과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걸 각 심평원이나 보건소에 또 신고를 하고 동통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건 치과 의사 협회, 대한 치과 의사 협회죠. 그래서 대한 치과 의사 협회에 우리가 서류를 제출을 해서 기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다 갖춰지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해당 이수 내역을 협회 보험국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기를 보게 되면 측두악 장애 분석 검사와 우리가 측두악 관절 자극요법이 동시에 산정 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표층열 치료, 한냉 치료는 산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표층열 치료, 한냉 치료는 우리가 단순 우리가 자극요법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26번 내에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자주 우리가 병원에 이런 환자들이 오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도 간혹 가다가 병원에 내원을 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산재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재기관으로 또 공단에 신청을 한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의 보상보험 중 치과보철 산정 기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산재에 해당하는 치과 보철이나 자동차에 해당하는 치과 보철이나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제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산재 기관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철료는 두 번에 하나로 프로그램 안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료는 산재도 같은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보철료를 우리가 산재면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심평원으로 또 청구를 해서 지급은 각 보험회사가 있겠죠. 뭐 삼성화재인지 뭐 한국화재인지 그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른 차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부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보기를 보게 되면 보철 금속 재료는 그만큼 팔라디움 합금 또는 코발트 크롬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보철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하는 보철의 금속 이제 그만큼인지 혹은 팔라디움 PFM인지 뭐 코발트 크롬은 뭐 틀리 종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에 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철 진료 중에 실시한 국소 마취는 별도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비급여로 하는 보철 있죠. 크라운이나 뭐 지르코니아나 이런 보철을 할 때 우리가 풀앱 할 때 마취를 한다 하더라도 비용을 별도로 환자한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나 혹은 자동차 보험을 할 때 들어가는 보철도 마찬가지 보철 진료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보기를 보도록 하면 가공치는 인접한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 방법을 준용해서 수가를 산출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철하는 거 다 똑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이유로 보철을 하는 건 비급여로 청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를 할 건지 아니면 심평원으로 청구할 건지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 방법만 우리가 준용 해서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보철 재료 대 행위 진료에 대한 가산율은 별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료는 그냥 보철료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에 별도 보철을 행하는 행위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PFM 얼마, 뭐 PFG 얼마. 그래서 특히 이제 2020년부터는 지르코니아도 우리가 보철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산재나 혹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철은 총 3회 안에서 지급하되 근데 산재나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는 총 우리가 2회 안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를 했을 때도 다만 이제 2회 때 보철은 최초 보철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우리가 지급을 한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를 골라주면 이제 5번이 틀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가 아니라 2회 안에서 지급을 하되 그러면 이제 2회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2회 때 보철은 마지막 최초 보철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라는 기준이 좀 다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산재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는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치료와 관련된 기타 파트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산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남아있는 이제 청구 프로그램 활용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이제 병원의 재정적인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세무회계 요 부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